그리고 소프트웨어, AI, 교육부정센터, AI 도서관 등의 그립을 통해 디지털 기반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학습도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전 교실의 통신망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전체 교원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의 디지털 교육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6개월이나 빠른 지난 3월부터 전체 초등학교에서 넓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우리의 학교 담당까지도 품으로 통합을 확보했습니다.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어 학생 통합론의 보도와 차도를 분리했습니다. 안전펜서, 가속방지 카메라 등도 추가로 설치해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교권 침해로 선생님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법률 지원단을 신설하여 학생인원 교육청에서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학부모 방문 사전 예약제 실시, 변호사 비와 치유 취업이 지원, 안심폰 제공 등을 통해 선생님들이 오롯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 행정지원본부를 설립해 기간제 교사 등 인력 채용 물론 현장 체험학습 사전 답사, 공무직 급여 업무 등 학교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교직원들의 업무를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산교육청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종합청년도 평가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 1위에 올랐습니다.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공약 이행평가에서도 최우수 SA 등급을 획득해 부산교육청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우리 부산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2년이 부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한 걸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년은 힘차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성과를 내었던 우수한 정책들은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부산교육을 탈바꿈시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력만큼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학력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놀이를 통한 영어 학습과 부산 말하는 영어 원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부산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부산학력 향상지원 시스템 운영을 운영과 기초학력 지원 강사제, 대학생 튜토링제 등을 통한 수준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 중 1을 포함하여 중학생에게는 방학을 이용한 수준 높은 숙박형 인성연수 캠프와 위켄드 계절 학교를 운영해 학년 진량은 물론이고 사교육까지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의 공교육 인터넷 강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대 시행해 365일 빈틈없는 학습 지연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교과 시험을 가진 중심의 위켄드 주말 학교를 확대하고 자기 주도학습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내에 학력신장 학습실과 교육청 도서관 내에 학생 전용 학습형 일람실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고 학습동기 강화비와 운영비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전국을 선도하고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 수준의 넓어마초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올해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과 2, 3학년 대부분이 넓은 교실에서 보살핌을 받은 데 이어 내년에는 희망하는 3학년 학생까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넓은 수요가 많은 명지 정간 지역에는 제2의 학교 모델이 넓은 전용 학교를 설립하고 주말까지 아이를 책임지는 주말 넓은 학교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2시간 무상 학습형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운영하고 요리수학 등 양질의 학습형 넓은 교육과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개발 복합하여 수준 높은 학습형 넓음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아날로그 시대의 지급계보를 디지털 미래의 교육체계로 정면 대개조하겠습니다. 여전히 80년대의 산업환경에 머물러 있는 특성화고 체제를 부산의 전략산업과 신산업소재 분야로 정면 재구조화하여 지역산업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먼저 가덕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3월 서부산 공고를 부산 항공고로 전환 개교했으며 전력반도체, 항만물류, 원자력, 해군과학기술고, 우장춘 스마트팜고, 글로벌 K-POP 스쿨 등 부산의 핵심 전략산업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직업계부를 정면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부산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모든 특수학교 학생들이 3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전면 재배치하고 확 바꾸겠습니다. 60, 70년대에 설립된 부산의 특수학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이 통학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견뎌내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남은 제 임기 내에 기필코 해결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각 구별 특수학교 신설과 분산 배치, 특수학교 신정설, 거점형 교실을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3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3월 20여 년간 학생과 학부모의 오랜 염원이었던 부산 설립학교의 이전을 위해 학교 이전 부지 무단점유업체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완료하고 학교 신축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린 스마트 스쿨 대상에 특수학교를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수학생 맞춤형 체육시설 설치와 직업교육에 필요한 전공을 확대해 특수교육 여건도 동시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사각지대 아이들을 부산교육이 따뜻하게 품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탈북민 대안학교인 장래인중고등학교를 8년 만에 정식 대안학교로 승인하였고 소년원인 부산오름학교를
전국 최초로 대한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학교를 설립하여 입국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적응 프로그램도 참여시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대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농구상권에 공립대한중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교육공동체를 복원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받는 부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되새겨보고 노출된 방안은 부상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교회를 재정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부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교권 회복을 위해 신설한 법률지원단의 지원 대상을 전체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역할과 기능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학내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도박 등 각종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인 저와 변호사, 경찰관이 협조하여 직접 모든 학교를 찾아가는 예방교육으로 폭력과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진과제는 올 초에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담아 제 임기 내에 완수하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산교육청에서 키우 꿈이 연결어 현실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꿈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반드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뜨거운 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